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30일 그리고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52% 상승, 나스닥 1.64% 상승, 반도체 지수도 2.73% 상승입니다. 자, 유럽의 독일도 0.32% 상승입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일 경제 성장률이 사상 최대폭 증가 33.1%로 양호하게 나왔고,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4만 명 전주 대비해서 줄은 75만 명으로 신청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 때문에 양호하게 시장 반등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만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 해서 좀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준다, 이런 뉴스 봤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재개장 중인 선물 다우 선물 0.5% 하락, 나스닥 선물이 1%대 하락입니다. 그래서 전일 미국 시장 상승폭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 반영을 좀 많이 하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 전국적인 봉쇄 조치 들어간다 소식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신규 확진자 수 최대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고요. 자, 먼저 전일 그래도 종목별로 미국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알파벳이 11% 상승이고요. 페이스북이 5.6% 상승. 그리고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2%대 상승. 자, 모더나가 7%대 상승.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임상했던 결과들이 좋게 나왔다, 이런 뉴스들 있고요. 줌 비디오가 5.90% 하락. 그리고 나머지 은행주라든지 내수주들은 그만그만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또 좀 아쉬워요. 자, 우리나라 전일 그래도 양호하게 장 후반에 끌어당기면서 미국 선물이 상승하는 거 보고 미국 선물이 1%대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장 우리 열려 있을 때.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6% 정도, 그러니까 2% 정도로 상승을 좀 해서 마감해 주면 그나마 전일의 낙폭을 많이 만회하는 것이니까 양호해 줄 수 있다 했는데, 나스닥은 한 1.6% 정도로 반등을 그래도 한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만 그래도 반등을 강하게 해줬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좀 아쉬워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0.0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2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오른 폭,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냥 별로 효과가 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참 아쉽습니다. 상당히 아쉬워요.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 말씀드려 보자면요, 코스피는요, 여기 저점대를 보시면 2268 입니다 자, 볼린저 밴드도 수축하고 있고, 볼린저 밴드가 수축한다는 것은요, 상당 기간 횡보하고 있다 이겁니다. 상승 추세로 쫙 가다가 3개월여 동안 고점을 비교적 낮추면서 저점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스권 이루고 있으니까 볼린저 밴드가 수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수축하진 않습니다.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터질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요,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지금 발표되고 있고요. 바라기로는 위로 갔으면 참 너무 좋겠습니다만 시장의 여러가지 상황이라든지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방도 상당히 열어둬야 될 것 같다. 자, 어디를 주목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2268, 2217 여기를 반드시 만약에 처진다 하더라도 지켜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요,
아, 우려와 달리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3일 연속 상승하면서 다시 일단 120일 위로 올라탄 상황이니까요. 800 그냥 러프하게 800 정도 잘 지켜준다면 위로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830과 850에 저항권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2356 저항대 지금 임박했으니까요.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어떠한 상황이 연출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만 하는데요. 전일은 기관 외국인이 1조 가까이 코스피에서 매도했고요. 자, 코스닥은 기관이 717억 매수해준 상황입니다. 전일 외국인이 800억 매도했습니다만 이틀 동안에 상황 보시면 3천억 가까이 외국인이 사 들어오는 코스피 낙폭 과대한 종목들 좀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자, 오늘 LG화학이 배터리 분사와 관련되어 있는 주주총회에서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셀트리온은 미국의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중증 항체 치료제 임상 중단을 했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래서 조기 치료를 강조하고 있는 셀트리온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고 램시마 SC가 똑같은 램시마와 효능을 지금 임상 3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호재 때문에 저는 상당히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20일권역인 52만 3천원, 4천원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방송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할 텐데요. 방송 시간을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을 한 40분 정도로 한 시간에서 축소하도록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또 어떤 반응이 있는지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을 너무 안 해주세요. 녹방을. 한 시간짜리 이거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시 아침에 빨리 올리기 때문에 편집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을 축소를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다. 그럼 그 다음 상황을 또 고려해봐야 되겠죠. 야, 시장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42% 하락, 코스닥 0.26% 하락입니다. 미국이 올라도 약발을 받지 않네요. 요즘에는 좀 디커플링 장세거든요. 미국하고 조금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긴 있었어요.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이 어저께 상승폭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참. 자, 참, 연일 아쉬움의 연속이네요. 오늘 미국이 전일 상승폭 적당히 유지만 하는 미국 선물 상황이었으면 하락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상승폭 그대로 다 반납해 버리니까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진단 키트가 연일 약간 강세 보이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세 있으니까요. 중국 소비 관련 약간, 화장품 약간 강세. 그린유들의 몇 종목 강세. 비트코인 약간 강세. 나머지는 시원찮아요. 자, 그래도 관심 종목군에 뽑아놓은 종목들, 이거 다 일일이 돌려보면서 추린 거거든요. 여기가 그래도 빨간 게 월등히 많다. 나중에 여기를 찬찬히 한번 돌려보십시오. 메모해놨다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가. 그렇게 하시면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60일 확실하게 무너지네요. 자, 하이닉스도 시장 안 좋으니 뭐 혼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같이 좀 밀리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20일 지지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좀 처지고 있고요. 자, 현대모비스는 실적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좀큰 폭으로 밀렸고 오늘 추가 하락합니다. 자, 기관 외국인의 매도폭이 장 초반부터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전일 보시게 된다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외국인 합쳐서 한 1조 팔았습니다. 누가 샀다? 용감한 개인이 샀습니다. 일단 자, 어저께 기관 외국인 뭐 많이 팔았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많이 팔았겠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3거래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관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오늘은 일단 외국인 약간 매수 우위. 최근의 수급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나아요. 크게 나은 것도 없습니다만. 자, 삼성전기가 그래도 수급이 조금씩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0.62% 하락, 코스닥 0.71% 하락입니다.
자, 셀트리온 20일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추가 하락하지 않고 시장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플러스권 전환 시도 나오고 있고요. 도전비전은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고 오늘도 외국인 일단 매수 일부 잡힙니다. 수현님도 어서 오시고. 자, 철강주의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20일 인근 매수 가능한 구간들인데요. 닥터케인 어저께 일단 현대제철을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 인근 정도입니다. 자, 20일 지지권. 오늘 일단 외국계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자, 삼성전자가 상당히 낙폭이 좀 있죠.
최근에 낙폭이 좀 있습니다. 슬쩍슬쩍 3분할 정도 지금 시장 상황에 이제 돌아서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정도는 이제 슬슬 분할 매수 해 들어가도 될 만한 권역이다. 추세가 조금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사면 단가 적당하게 56,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 없이 연말까지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SK하이닉스 있기 때문에 일단 별도로 매수하진 않겠습니다. 현대위아 이것도 수급 괜찮아요. 조금 더 조정 받으면 20일 인근 정도 오면 이 매수해도 괜찮은 권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외국인 수급이 좋아요. 자, 두산중공업이도 좀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지 일단 좀 견조하게 가고 있거든요. 기관의 외국인 싹쓸이 들어온 거 봐요. 이거 두산중공업 조금 관심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비교적 고점 부위고 하니까요. 자, 태양광 그린뉴딜 이런 쪽으로 지금 상당히 종목들이 다시 조금 양호해지려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OCI도 추세 다시 복귀했고요. 야, 삼성 SDI가 뚫래. 손절하고 나온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죠? 결국은 다시 올라오거든요.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대체적으로 복귀해보면요. 한두 달 안에 원위치 온 종목이 많아요. 그러나 손절 시그널 나오면 그 대신에 손절합니다. 저는. 대번에 올라오거든요. 아쉽긴 합니다만 그 원칙은 지킵니다. 그 원칙을 어기는 순간 박살나는 거 못 피해냅니다. 만두도 여기서 매수 의견이었거든요. 손절했습니다만 올라오네요. 그죠? 자, 건설주 중에서는 GS건설이 최근에 좀 괜찮아요.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전에 참여한다 이런 소식도 있죠. 안전은 이제 완전 맛이 가네. 수현님, 방송 스타일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같은 이야기 맨날 하는 것 같고, 할 이야기 있을 때만 하고.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Thank you very much. 혼자시 힘들 겁니다.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아침에 하는 방송 검정해 보시면서 닥터K를 코치로 선임하실 분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미국이 아쉬운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저께 이 양봉 세우는 게 사실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3% 넘게 빠졌으면 밑에 추가 하락한 게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근데 반등을 강하게 했어요. 뭐1.6% 정도가 강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3% 넘게 빠지다가 1.6% 땡긴다는 거는 양호한 흐름이었거든요. 그럼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대로 다시 꼬꾸라집니다. 그대로 다시 꼬꾸라져요. 이게 너무 아쉬워요. 자, 여기 보면요. 시장의 체력을 뭐 여실히 나타내는 거라고도 할수 있고요. 셀트리온 삼행제 참 그래요. 참 아쉬운 만화의 이 종목도. 어저께 4% 넘게 갔으면 적당하니, 저 정도 적당해야 되고, 추가 상승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토해냅니다. 그죠? 추세가 많이 무너져 있어서 그래요. 자, 5G는 5G는 진짜 확실하게 시원찮아졌습니다. 자, 엔터도 상당히 시원찮아졌고요. 자, 자동차 섹터도 조금 조정권에 들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린 뉴딜, 수소차 다 혼조세입니다. 자, 장 초반부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상당한데요.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양껏 사들어옵니다, 개인이. 시장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시장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닥터K가 방송 좀, 패턴을 바꾸기로 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방송 시간 너무 긴 것도 여러분들께,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이 별로 만족스러워 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일단 방송 시간을 대폭 축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분 정도로 축소해서 9시 반까지 정도,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전일 상승폭 다 반납하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가니까요. 전일에 미국 상승폭 전혀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하락 출발해서 지금 혼조세 띄고 있습니다. 코스피 0.47% 하락, 코스닥도 0.53% 하락입니다. 자, 선물을 최근에 기간이 조금 잡아주긴 합니다만 기간의 매도를 한번 보십시오. 코스피에 집중 매도 4일 연속 매도 규모가 거의 1조 규모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도 6,5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는데 누가 받아주고 있다? 개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요, 시장이 강하게 갈수 없습니다. 아무리 동학개미가 시장을 최근에 올라오는데 뒷받침을 좀 했다 한들 강하게 시장이 랠리하거나 저항을 돌파할 때는요, 반드시 기관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수를 자제하시고 시장 안정 찾고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고 매매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